예, 그야말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죠. 가수 박재란이 불렀던 명곡입니다. 같은 가사로 쓴 가곡도 있습니다. 이 두 노래 모두 국정의 밤을 쓴 서사 시인 김동환의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그렇듯 봄 소식은 봄바람이 전하지만 아직 겨울바람이 코끝에 맵사합니다. 겨울은 물러날 채비를 마쳤지만 봄 역시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멀리서 멈칫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죠.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닌 3월 첫날입니다. 그래도 봄이기는 겨울 없다는 말처럼 오늘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봄을 부르는 비가 목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계몽 소설가이자 저항시 시문은 깊은 밤 봄비 소리를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피아노 소리라고 했습니다. 건반 위에 춤추는 하얀 소는 보이지 않아도 섬돌에 양철 지붕에 그 소리만 동당 도드랑. 이 밤엔 하나님도 답답하셔서 잠 한숨도 못 이루시네. 그 암울하던 시대만큼이나 답답하겠습니까만 세상이 안팎으로 두루 어지럽습니다. 무지막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독립국가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백척간두 풍전등화 같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지 않고 온 국민이 벼랑 끝에서 똘똘 뭉쳐버리는 결사항전이 눈물겹습니다. 안으로는 온 나라가 호된 겨울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어제와 그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8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처음으로 하루 110명대를 넘었습니다. 일상의 봄으로 가는 고비를 넘기기가 이렇게나 힘겹습니다. 게다가 대선판은 어떻습니까? 민주화 이후 가장 역겨운 선거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나라를 결단이라도 낼 듯 둘로 갈려 손가락질, 드자비질을 벌이고 마지막까지 꼼수가 횡행합니다. 이 혼돈스럽고 혐오스러운 세상에서 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들 봄이 드디어 온다고 탓합니다. 하긴 순순히 오는 봄이 언제는 있었던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던가요? 안달하고 재촉하지 않아도 봄은 옵니다. 수도가 함락된다 해도 자유 독립을 지켜내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열망과 의지가 살아있는 한 러시아의 점령도 그리 오래가진 못할 겁니다. 코로나의 길고 긴 터널에도 서광이 비쳐들고야 말 겁니다. 우리 국민은 어지러운 선거판을 현명한 선택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리라 믿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듯이 말이죠. 3월 1일 앵커의 시선은 그래도 봄은 옵니다. 였습니다.